개념 체크 15번. 양수 n에 대해서요. 로그 n의 값이 다음과 같을 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구별하시오. n 쉽다. 3.2564. 3.2564. 얘가 정수 부분이고요. 3이. 그럼 얘는 3 더하기 0.2564 이렇게 되는 거고, 얘가 자릿수. 어? 그리고 얘가 원래 값에 해당된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거는 쉬운데 두 번째부터지? 두 번째부터 좀 고민을 하셔야겠죠. 마이너스 1.6222. 호준아, 이거 어떻게 해? 일단 분리를 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0.6222와 분리를 해. 그 다음에 얘 플러스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0.6222. 이걸 만들어주는,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같이 넣어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 얘를 플러스를 만들어주려고 한 거라니까. 0.3778.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게 정수 부분, 이게 소수 부분.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자. 형태가 해보자. 세 번째. 마이너스 2.1682. 이게 어떻게 해? 1682.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0.1682를 나눠. 그 다음에 어디다가? 그래서 마이너스 3 플러스 바로 계산해. 0. 이게 168이거든? 그래서 그럼 8 1 3 어우 똘똘해. 좋아, 잘했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자, 개념체크 16번. 다음 상형로그의 정수 부분을 구하시오 라고 했다. 그러면 얘는 잘 봐봐. 숫자가 처음에 로그 1, 2, 3, 4, 5야 그럼 우리가 구하실 때 이거 매우 중요하다. 이거 봐봐. 자, 봐. 그럼 얘는 로그 1.2345 곱하기 몇이야? 0 몇 개니?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10의 4승.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는 항상 요 안에 있는 수가, 요 안에 있는 수의 이 소수점은 한 자릿수로 이렇게 찍어주셔야 돼. 한 자릿수. 알았죠? 한 자릿수로 찍어주어야 이렇게 자릿수 구하기 편해. 한 자릿수로 찍어줘야 나중에 얘가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지. 로그 10에 4 플러스 로그 1.2345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한 자릿수가 돼야지 이 자체가 0.xx 이렇게 소수로 나온다. 어? 그래야 얘가 정수 부분인 이렇게 4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어? 이게 한 자릿수로 맞춰준다 생각하시면 돼. 정수 부분은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다시 로그 1919를 해보자. 로그 19.19. 이게 막, 그럼 얘는 어떻게 고쳐야 된다고? 한 자릿수 하면? 얘는 어떻게 고쳐? 너 고친 걸 잘 참조해봐. 로그 1.919 곱하기. 어? 여기다 뭘 곱하면 얘가 되겠니? 10의 3승 어디서 나왔어? 10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나눠 써서 로그 10 플러스 로그 1.919. 그럼 얘는 어떤 0.xx라는 소수가 되고, 얘는 1이라는 정수부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너 왜 이렇게 쳐 자냐? 자, 3번. 형태가 3번 해봐. 얘는 어떻게 해? 0.0419. 로그 값이야. 로그 4.19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죽어가?
플러스 로그 4.19. 그러니까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로그 1.4. 그러니까 로그 1.4는 뭐 이렇게 이 자체가 0과 이값 자체가 0과 1 사이에 있죠. 그래서 얘는 그냥 정수부가 0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0.x 0 더하기 0.xx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수부는 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